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생년 홀짝제 같은 신속지원 대책이 마련됐지만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가 시행됐고 각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공항으로 총출동해 수송작전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전혀 못하거든요. 중국인들 한사 빠가지고 다 가르쳐 드렸거든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9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괌에 정박 중인 미국 텍항모에서 집단 감염으로 10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아 함장이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만든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사고 싶다는 러브콜이 전 세계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생산 설비와 수출 업무 폭증으로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 가수 김재중이 만우절을 맞아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잇따랐고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4월의 첫날 뉴스에 시작합니다. 텅 비었던 공항 주변이 오늘 하루 북적거렸습니다. 오늘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전국 지자체들이 이들을 수송하기 위해 공항으로 총출동한 겁니다. 일부 지자체는 관용차까지 투입했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제도 시행 첫날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입국자 전용 버스 탑승장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정부가 오늘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들을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하면서 지자체들이 공항으로 총 출동했습니다. 버스, 열차 등 입국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입국자들은 자신의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가거나 이렇게 지자체가 제공하는 전용 버스를 타고 거주지까지 가게 됩니다. 하루 평균 입국자는 7천 명 안팎.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입국자 전용 버스를 이용하면서 관용차를 급히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입국자 수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오전 시간대에 도착하셨는데 버스가 타시면 그 다음 버스 타시고. 일부 외국인 입국자들과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 중국인들 한자 써가지고 다 가르쳐드렸거든요. 마중 나온 이들은 가족과 지인들이 발열 등 증상 없이 입국장을 빠져나오길 기다립니다. 입국자 자가 격리를 위해 집을 비워놓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제가 차로 이제 직접 데려다 주러 왔습니다. 아, 네, 가족들도 지금 여자친구를 위해서 잠깐 집을 비우기로 했어요, 2주 동안.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정부 시설에서 비용을 내며 머물게 됩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번엔 9세 여자아이 확진자가 나온 서울 아산병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6일실 병동을 닷새나 이용했는데요. 밀접 접촉한 43명은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평소 환자들로 붐볐던 응급실 앞 대기 장소가 텅 비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했던 9살 여자 환자가 찾아간 곳입니다. 9살 여자아이는 지난달 26일 이곳 소아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은 어제 폐쇄됐습니다. 의심 증세가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소아병동 1인실에서 대기하던 환자는 1차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어린이 환자들이 있는 6인실로 옮겨져 닷새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재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어제 오후 황급히 음압병실로 옮겨진 겁니다. 환자가 입원해 있던 13층 어린이 병동 등 시설 3곳이 함께 폐쇄됐습니다.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 43명에 대해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하고 접촉 의료진 52명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5대 종합병원으로 꼽히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자 방역당국은 비상입니다. 전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또 오고 뭐 의료진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철저히 접촉자 추적 그 상황들 위험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9살 여자 환자가 머물렀던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는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숨진 모친의 임종을 지켜본 60대 여성을 포함해 세 자매가 모두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성 환자 가운데 2명은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8층이 아닌 4층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돼 병동 전체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교회 감염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엔 충남 부여인데 정부가 중단을 권고한 바로 다음 날 예배를 강행하며 5명이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배를 함께 본 교인 190명 전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교회 출입문이 굳게 잠겼고 시설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신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폐쇄된 겁니다. 지난달 24일 이 교회 신도인 48살 남편과 45살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부목사와 신도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확진자는 총 5명으로 늘었습니다. 남편을 제외하고 모두 지난달 22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부인은 증상이 있는데도 아침과 저녁 예배 모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진자가 속출하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냐고요. 잘못된 거잖아요. 속출을 해야지요. 네, 완전 초기상이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지나갈 수도 없고. 당시 이 교회는 보훈당국의 정교 집회 자제 요청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충청남도와 부여군은 예배에 참석한 신도 190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내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부여군은 신도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경찰에 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회 자제 공고를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 51 곳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저희 뉴스에서 연 1%대 긴급 대출을 받기 위해 새벽 3시부터 긴 줄을 서는 절박한 소상공인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정부가 줄을 덜 설 수 있게 오늘부터 홀짝제로 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현장은 여전히 대혼란이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창구를 찾은 소상공인이 발길을 돌립니다. 대출 신청 홀짝제에 따라 오늘은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데 모르고 왔다 허탕을 친 겁니다. 짝순식이니까는 내일 오시면 돼요. 짝순을 하니까 다시 돌아가고 내려와야 되지. 홀짝제에 인터넷을 통한 대출 신청 사전 예약 같은 신속 지원 대책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새벽부터 몰려들면서 현장 접수 물론 인터넷 사전 예약도 일찌감치 마감됐습니다. 시간을 놓쳐 헛걸음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했습니다. 은행에서 왔는데 못 가고 그래가지고 세 번째 인터넷도 제가 두 번이나 해봤는데 시작하자마자 서버 자체가 일단 하루 접수 건수가 제한되다 보니 일부 센터에선 일주일분의 접수가 하루 만에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예약과 함께 다음 주에 재방문해서 어떻게 하시라는 걸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접수를 못한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일부 센터에는 경찰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하루 같은 날 대출하러 왔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대출 사람이 살아나가냐고. 정부는 이번 주 안에 홈페이지를 개편해 인터넷 사전 예약을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입장. 하지만 하루가 급한 소상공인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당장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걸 계속 해보십시오. 짝콘수를 정해가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나라에서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서울시는 이틀 전부터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가구당 최대 50만 원을 받게 되다 보니 시민들의 관심이 엄청난데요. 정작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아우성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문의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다른 거 지원 받으시는 거 있으세요? 고층 생활 수급자 안 받고 있다라는 것을 다 체크가 되셔야 돼요. 가구당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장 접수는 오늘 16일부터 가능하고 현재는 온라인 접수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과 현장 접수 날짜가 다르다 보니 헛걸음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기네. 그 빨리 여기다가 접수를 시켜야 되겠네. 근데 그거를 16일부터 한다고 접수를. 아, 접수를 16일부터 한다고. 그러면 뭐. 아니, 좀 복잡죠, 지금. 그렇네요. 복잡하죠. 복잡하죠. 우리 노인네는 하도 못하지.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입력할 수 없는 노약자, 장애인들도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같이 받아오는 거지. 인터넷으로 나 할 줄 몰랐어.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오부제 방식으로 접수 신청을 받지만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실업급여 등 중복 지급자들을 일일이 제외하다 보니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도 이재명 지사가 오늘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9일부터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1,326만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소득을 써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적극 사용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경제방역의 주체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하셔서 방면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재난지원금 분담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일축했고, 정부가 소득 하위 70%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결정된 건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춤출 때 손가락으로 찔렀다고 그걸 지적질이라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결정되면 치열하게 논쟁하게 결정되면 함께 힘을 합치자. 경기도가 전체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이후 도내 시군이 독자 재원으로 실시하는 보편 재난기본소득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힌 곳은 24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시군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지역별로 지원액 편차도 커 논란도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19만 명에 육박한 미국 소식입니다. 사망자가 늘어나며 뉴욕에선 냉동 트럭에 시신을 방치하는 장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괌의 핵추진 항공모함에서 100명이 집단으로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얀 천으로 가려진 시신이 지게차에 실려 냉동 트럭으로 옮겨집니다. Brooklyn Hospital, they put bodies in the back of a freezer truck, y'all. Please stay inside. This is for real. This is for real, y'all. 나무 판자로 시신을 가려보지만 참혹한 현실을 감추기엔 역부족입니다. 뉴욕의 감염자 숫자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까지 넘어섰습니다. 뉴욕 주지사 동생이자 CNN 유명 앵커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Stay strong. Stay for your people. And I appreciate you being here. I love you, brother. 뉴욕주에 이어 루이지애나주도 미국의 새로운 확산지로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말 열린 초대형 카니발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The nurses told me that the floor that I'm on, there are 33 beds, and every single bed is full. 괌에 정박 중인 핵추진 항공모함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함장은 전쟁도 아닌데 수병들이 죽게 할 수 없다며 전원 하선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I want every American to be prepared for the hard days that lie ahead. This is going to be a very painful, very, very painful 2 weeks. 미 코로나19 대응팀은 최악의 경우 24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를 상대로 전쟁 중이고 그 최전선에서 의료진과 구급대원 등 현장 인력들이 버텨주고 있죠. 이들을 간절히 응원하는 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쏟아지는 박수 속에 눈물을 흘리는 여성. 야간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서던 구급대원입니다.
이후 주민들은 거리 두기를 실천하느라 멀찍이 떨어져 박수로 배웅합니다. I'm tying a knot right here. Oh, damn. 주민들은 깜짝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차량 위에 영웅이라고 적힌 초콜릿을 올려놓은 겁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86만 명을 넘은 가운데 곳곳에서 의료진 격려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명소에도 특별 조명이 켜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선 구급차 사이렌을 상징하는 빨간불이 켜졌고 이집트 피라미드에는 안전하게 지켜줘서 고맙다는 문구가 빛으로 새겨졌습니다. I feel honored to step alongside my brothers and sisters and the medical professional that are working really hard day and night here in New York City to provide. 이런 가운데 유럽에선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12,000 명을 넘은 이탈리아는 조기를 내걸고 추모에 나섰고 스페인은 하루 사이 환자가 9,000여 명이 늘었고 840여 명이 숨졌습니다.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은 프랑스에선 의료진의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Mais vous savez, nous les urgentistes, cela fait maintenant 15 ans que nous dénonçons le fait que chaque hiver, lors de la grippe annuelle, chaque été, lorsqu'il fait un peu chaud, chaque long week-end. 한 현직 의사는 총알바지라고 적은 붕대를 이마와 팔에 찬 채 의료용 장비 부족을 비판하는 누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21세기의 차르로 불리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코로나19 앞에서는 약한 사람입니다. 방호복으로 완전 무장했지만 자신을 수행했던 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모스크바의 코로나19 전담병원을 방문했던 푸틴 대통령. 방호복과 방독면으로 완전 무장한 채 병실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이때 수행한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와 악수를 하고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화까지 나눈 푸틴 대통령은 곧바로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겐 이동 금지령을 어기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단순한 권고뿐만 아니라 주민 동선을 촘촘하게 감시하기 위해 모스크바시에는 얼굴 인식 장치 10만 개가 설치됐습니다. 구소련 시절 벌어졌던 숨 막히는 감시라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의회는 격리 조치를 어긴 사람에겐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보다 바이러스를 잘 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권 제한도 불사하는 권위주의식 통제가 그 배경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렇게 통제가 심한 러시아는 국경까지 폐쇄한 상태입니다.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은 동양인을 바이러스로 취급하는 분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김재혁 기자가 러시아 교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대학교 앞거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차량은 모두 주차돼 있고 오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샌드위치나 케밥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상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모스크바시가 모든 주민들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하자 도시 전체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귀국하려던 한국인 유학생들은 러시아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발이 묶였습니다. 지난달 27일 국제선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면서 외국인들의 출국은 허용한다고 밝혔는데 그제 갑자기 말을 바꾼 겁니다. 기숙사를 전부 다 환불 처리하고 다 짐을 싸고 정리를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2시간 전에 캔슬이 딱 돼버리니까 이제 뭐 어디 잘 데도 없고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동양인들을 바이러스 취급하는 일부 러시아인들 때문에 출근길에 불편을 겪는 교민도 적지 않습니다. 러시아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좀 귀에 대고 기침을 직접적으로 하시거나 제 외투에다가 침을 뱉고 지나간다던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마스크가 모두 동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역용 마스크 대신 수술용 마스크만 판매했는데 지금은 약국에서 모두 품절되어 구매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민들은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에 전세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일본은 오늘 도쿄에서만 66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고 전체 감염자 수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제서야 마스크를 쓴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오늘 국회에 참석한 아베 일본 총리. 앉아있을 땐 물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도 마스크를 쓴 채 발언대에 섰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던 아베 총리는 전날 열린 경제대책회의 때부터 마스크를 썼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아베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아소다로 부총리도 아베 총리와의 동시 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도 장관과 부장관이 교대로 참석하거나 회의에 앉을 때 간격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감염의 확대 방지, 위기 관리, 이런 관점에서 이런 대응을. 도쿄에서는 오늘 66명의 환자가 발생해 58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 확진자 수는 크루즈선 환자를 포함해 3,000명을 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에이주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병원뿐 아니라 하루 수백 명이 몰리는 이런 운전면허 시험장도 위험해졌습니다. 도쿄의 대표 시험장인 이곳도 60대 면허 갱신 담당자가 감염돼 오늘 폐쇄됐습니다. 도쿄도는 다음 달 초까지 도립 고교 등에 대해 휴교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리기리의 상태であると 最終的にはですね国の 국토よりも 국가としての 판단 ということになろうかと思います.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해 현 시점에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골머리를 앓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빠르게 퍼지는 코로나19 관련 가짜 사진과 영상 때문인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도로 한복판에 이 사자떼가 등장했다며 SNS에 퍼진 사진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국민들의 외출을 막으려고 사자와 호랑이 800마리를 도로에 풀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긴급 속보라며 뉴스 형식으로 국내외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진 이 뉴스 사실일까요? Может быть, а просто потому что вы знаете, что традиционно у нас выпускают на улице медведей. Они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 러시아 당국은 가짜 뉴스라며 들으신 것처럼 농담으로 응수했는데요. 여러 외신들도 확인한 결과 이 사진, 지난 2016년 4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영화 촬영 도중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국을 시끄럽게 만든 사진 한 장입니다. 사밭에 코끼리 두 마리가 누워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윈난성에서 마을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는 틈을 타서 코끼리들이 밭까지 내려왔고 옥수수술 37kg을 마시고 술에 취한 모습이라는 건데요. 사실일까요? 확인 결과 지난해 7월 윈난성에서 찍힌 코끼리들이 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코끼리들을 관리하는 공원 측도 팩트맨의 가짜뉴스라고 밝혀왔습니다. 끝으로 일본 수도 도쿄가 오늘부터 2, 3주간 봉쇄된다는 내용, 국내에서도 SNS로 받아보셨다는 분 많은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코로나19가 태평양 전쟁 이후 경험한 적 없는 국난이라면서도 도시 봉쇄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진단키트 업체의 전 세계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A가 제작업체를 직접 가봤는데요.
쉼없이 일주일에 5만 개를 만들고 있는데 주문은 500만 개가 밀려 있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기자의 손가락에 피를 내고 진단키트 위에 떨어뜨린 뒤 용액을 주입합니다. 10분도 되지 않아 한 줄에 선이 뜹니다. 코로나 음성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이 진단키트는 잠복기에 형성된 항체가 있는지 확인해 감염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전자 진단키트보다 정확도가 떨어져 우리나라에선 사용하지 않지만 저렴하고 빠르게 결과를 알 수 있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에선 인기가 높습니다. 50개 나라에서 이 진단키트를 주문했는데 그 양이 500만 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재 생산량은 주당 5만 개 수준. 숙련된 직원 10명이 법정 근로시간을 채워 근무 중이고 다음 주엔 추가 생산 설비도 들어오지만 주문량을 맞추긴 여전히 힘듭니다. 아무래도 사람 손이 더 정확할 수밖에 없는데 기계에서는 기계 내에서의 약간 오류나 이런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무작정적으로 100% 기계를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원자재 수급부터 생산, 각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과정을 업체들이 전담하는 상황. 업체들은 정부 출연 연구소와 원자재 수급 등을 분담해 부담을 줄이고 다른 중소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물량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가기관들 또는 이제 저희와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존에 있는 설비를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다양한 채널의 도움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일부 대형 병원들이 코로나 완치자들의 혈액을 중증 환자에게 수혈하는 이른바 혈장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입증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시도를 한 건데요. 일단 긍정적인 징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코로나19 입원 치료 환자 3명에게 혈장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항체가 생긴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채취해 다른 중증 환자에게 수혈하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혈장 치료를 받은 2명에게서 긍정적인 징후가 있었다며 관련 논문을 국내 학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식이나 효과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혈장이란 혈액에서 적혈구나 백혈구 성분을 뺀 액체를 말하는데 여기에 항체, 즉 면역세포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혈장 속 면역세포를 환자에게 투입해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최소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혈장 치료가 대안이 되는 셈입니다. 중증 환자에서 이제 치료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좀 받아서 치료에 대한 지침이나 아니면 안전한 혈장을 확보하는 그런 안전 지침 같은 것. 지난 2015년 메르스 때도 9명의 환자가 혈장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치료가 병행된 데다 혈장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와 대조할 수 없어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중화항체가 들어있는가, 또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실제로 임상적으로 호전이 되는가는 적용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은 회복기 환자 혈장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연구개발에 참여할 병원과 제약업체를 공모해 올해 안으로 임상시험을 마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10대 8명이 차를 훔쳐 서울에서 대전까지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사망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개강이 연기돼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인 신입생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10대들, 어려서 처벌도 못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신호를 받은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진입하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덮칩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튈 정도로 충격이 크지만 승용차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벌입니다. 서울에서 차를 훔친 10대 8명이 대전으로 내려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낸 겁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만 13살, 중2 학생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19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개강이 연기되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10대 6명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지만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은 세종시에서 차를 훔쳐 서울로 돌아왔고 또다시 세 차례 사고를 낸 뒤 붙잡혔습니다. 교통사고 3명뿐만이 아니라 아마 차량 졸도라든지 또 다른 차량을 훔쳐서 가고 있는. 하지만 이들 10대들에겐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만 14살 미만 촉법 소년에 해당돼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2명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겼고 나머지는 가족에 임계했습니다. 최근 4년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 소년은 2만 8천 명이 넘습니다. 이 중 살인이나 강도 같은 4대 강력범죄 비중이 77%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이죠. 그래도 용납하기 어려운 거짓말이 있습니다. 가수 김재중 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김 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가수 김재중 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글을 SNS에 올린 건 오늘 오후. 모든 주의를 무시한 채 생활한 부주의 탓이라며 미안하다고 하자 걱정하는 팬들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도 안 돼 만우절 농담이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에 머물고 있는 김 씨와 연락이 빨리 닿지 않았던 소속사도 당황하긴 마찬가지. 일본 에이전트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 확인을 하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김 씨는 나를 지키는 일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란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고 밝혔지만 SNS에서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만우절이라도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장난 전화나 잘못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 씨가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한 가운데 김 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순식간에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거짓 신고를 하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어서 형사처벌은 쉽지 않아 보이고 다만 민사적으로만 정신적인 피해에 관한 여부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에서 영웅재중이란 예명으로 데뷔해 현재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 중인 김 씨. 코로나 거짓말의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어젯밤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가수 휘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자기 몸에 수면 마취제를 직접 투약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보라색 모자에 모자 티 차림의 가수 휘성이 경찰관들과 함께 상가 건물을 나와 경찰 승합차에 올라탑니다. 휘성이 이 건물 1층 공용 화장실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있다는 행인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젯밤 8시 30분쯤. CCTV에 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지 1시간 뒤였습니다. 경련하고 있다고 신고 들어온 거예요? 화장실에서 경련하고 있다고요, 남자분이? 신고자는 휘성이 발견 당시 묻는 말에 제대로 답을 못하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저기요 하면 계속 이 상태로 네, 계속 이러시면서 하셔가지고 의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죠. 휘성은 발견 당시 마스크를 쓰고 발 뒤꿈치에 혈흔이 있는 상태였고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의 직업과 이름을 직접 말했습니다. 가수 휘성이 쓰러진 화장실에선 비닐봉지, 주사기, 액체가 담긴 병도 발견됐습니다. 휘성이 자기 몸에 주사한 약품은 수면 마취제의 일종이었고 확인 결과 마약류는 아니었습니다. 휘성은 경찰서에서 소변 검사를 받았는데 마약류 반응은 음성으로 나와 귀가 조치됐습니다. 휘성은 이 약품을 인터넷에서 구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휘성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조사해온 경북경찰청에 넘기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휘성은 지난 2013년에도 군복무 중 마약류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이 방을 함께 운영한 공범들의 닉네임을 지목했습니다. 이 회원들은 앞서 갓갓이 만든 N번방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조주빈은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에서 차례로 만난 공범 3명과
범행을 이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주빈은 N번방 창시자 가까세 영상을 재활용하면서 박사방을 처음 운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공범 4명도 지목했습니다. 조주빈이 박사방 개설을 전후해 범행을 공모했던 이들의 닉네임은 이기야, 사마귀, 붓다입니다. 그런데 조주빈은 돈을 벌기 위해 대화방을 운영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아닌 공범이 처음 박사방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공범들과 만나거나 박사방 수익 배분 등을 놓고 논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박사방 직원 4명과 조주빈이 언급한 공범 3명과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가 범죄단체 조직으로 판단될 경우 공범들은 일반 직원과 조주빈 사이에서 중간 간부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주빈을 상대로 다섯 번째 조사를 이어간 검찰은 공범들과의 관계와 회원 운영 방식 등을 집중 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조주빈이 기억하고 있는 박사방 규모는 중복 회원을 제외하고 수천 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이후 조주빈이 챙긴 범죄 수익은 1억 원이 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이제 20대인 조주빈이 윤장현 전 시장이나 손석희 사장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기를 쳤을까요? 40대 행세를 하기도 하고 실제 만나야 할 땐 대역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은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25살 청년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유명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일 땐 40대 행세를 했습니다. 범행 도중 실제 만남이 필요할 땐 아르바이트생이나 박사방 회원을 대신 내보내 본인의 모습을 숨겼습니다. 동시에 여러 명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 억울한 부분을 해명하도록 방송 출연을 연결해주겠다고 접근할 땐 정부기관 소속 최 실장을 사칭했습니다. 윤 전 시장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을 땐 최 실장이 대리인이라며 박 사장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시장이 연락을 주고받았던 박 사장 역시 조주빈이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최 실장을 사칭한 조주빈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자리에 가고 싶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사방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추가로 접수돼 피해 여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모두 75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또 성착취 내용이 담긴 불법 동영상을 재유포하거나 판매한 SNS 게시글 100여 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2주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야가 꼽는 최대 승부처는 전체 의석수의 절반에 가까운 121석이 걸린 수도권입니다. 자, 이 숫자가 이제 4년 전 총선 결과인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이때보다 10석을 더 얻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판세는 어떨까요? 이민천 기자입니다. 수도권에는 전체 의석의 40%인 121석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82석을, 통합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35석을 얻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보다 10석 이상, 통합당은 15석 이상을 얻어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수도권 쪽이 좀 여론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적어도 한 10여 석 정도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50석 내외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백중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도 상당수 저희가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주요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로에선 이낙연 민주당 후보가 황교안 통합당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연세대 동문회 여섯 번째 리턴 매치인 서대문 갑에선 우상호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고 판사 대결로 주목받은 동작을은 이수진 민주당 후보가 나경원 통합당 후보를 앞섰습니다. 반면 강남갑은 태구민 통합당 후보가 김성근 민주당 후보를 앞섰습니다. 민병두 의원의 탈당으로 3자 구도가 된 동대문을은 혼전 양상을 보였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과
전 서울시장이 맞붙은 광진을도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민주당 우세 지역이 많습니다. 성남 중원에선 윤영찬 민주당 후보가 신상진 통합당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의정부갑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오영환 민주당 후보가 우세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파전 구도 속에 민주당 문명순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은 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상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대구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에는 달리기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매일 30km씩 선거일까지 400km를 뛰며 유권자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달리기에 앞서 몸을 풉니다. 20% 정당 득표율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늘의 뜻, 국민의 뜻 아니겠습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사직생 각오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뛰기로 한 겁니다. 이곳은 전남 여수의 이순신 광장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곳에서부터 400km의 국토 대장정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주친 유권자와 가볍게 인사도 하고 부인 김미경 교수가 중간중간 함께 뛰기도 했습니다. 2시간에 걸쳐 20km를 달린 안 대표는 내일부터는 매일 30km를 달려 선거일에 수도권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본 선거 운동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0번 번호표를 달고 뛰겠습니다. 지금 몸은 여기에 있습니다만 전국의 많은 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만 낸 국민의당은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없어 대표가 달리기 유세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안 대표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때는 걸어서 국민 속으로 도보 유세를 다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번 선거 투표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 뉴스 꼭 보셨으면 합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절반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힘겹게 대사관을 찾아 투표한 교민들,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 화가 난 교민들. 성시원 기자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방역복으로 무장한 안내요원이 주중 한국대사관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 교민들은 체온을 측정한 뒤에 한 명씩 투표소로 들어갑니다.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제 해야 될 거는 하고 만 18세입니다. 되게 낯설었는데 되게 하고 나니까 기분이 뿌듯합니다. 이동 제한과 격리 조치로 첫날 투표하러 온 교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산학인 도쿄 투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례 없는 거리두기로 투표소 내부는 휑한 모습입니다. 투표 사무원과 유권자의 간격은 각각 1m, 기표소 사이는 2m씩 떨어지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비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나마 일본과 중국 교민들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17개국 176개 투표소 가운데 66개국 96개 투표소가 문을 열지 못하면서 전체 재외선거 선거인단의 절반 정도가 아예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 교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당연히 너무 아쉽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면. 많이 아쉽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인데. 독일 등 일부 지역 교민들은 선관위의 선거 중지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민 기자, 이 보수와 진보 진영이 펀드 모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이 선거 자금을 모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우리 공화당이 선거 자금을 펀드 형태로 모금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당의 이름으로 정치 펀드를 시작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태극기 애국우파 정당 우리공화당은 혁신적으로 일주일 만에 10억 원의 모금액을 돌파한 것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10억 원이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네, 개인이나 캠프가 아니라 정당이 직접 펀딩을 한 건 이게 처음인데 결국 성과가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성과를 자랑하자마자 네.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오후 1시부터 약정 및 모금을 시작했고요. 시작 58분 만인 1시 58분에 약정액 42억 원을 다 채워서 열린 펀드를 마감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거 많이들 내네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펀드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네,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섰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원조인데요. 네. 당시에도 사흘 만에 40억 원을 모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모금이 본격화된 건 2012년 대선 때입니다. 2012년이면 이 문재인 박근혜 후보가 붙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약속 펀드는 사흘 만에 목표액 250억 원을 채웠었고요. 문재인 후보의 담쟁이 펀드는 두 차례 나눠서 총 300억 원을 모았습니다. 네, 그럼 이런 펀드는 이 정당이든 후보자든 누구나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금융기관에 통상 이자율만 주면 됩니다. 다만 이자율 너무 낮으면 정치자금 부정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열린민주당과 우리공화당 모두 이자율은 2%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이 모금 한도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예, 법적으로 모금 한도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선거 때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선거 자금이 정해져 있죠. 네. 그 대부분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선거 펀딩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이 48억 8,600만 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펀딩을 하는 거죠. 지역구의 총 선거 비용은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시민당이 공약을 선관위에 냈다가 철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 냈다가 철회를 했다고요? 이번에 네. 뭐가 문제입니까? 어제도 황당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또 황당한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어제는 이미 더불어시민당을 탈퇴한 소수정당 공약을 그대로 넣기도 했고 북한 위협에 총력 대응하겠다,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 원씩 주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서 논란이 됐었죠. 그러자 공약을 철회했었는데 오늘 오전 다시 공약을 냈다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똑같이 베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표, 이행 방법, 토시까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게 시민당이 민주당 자매 정당이긴 하지만 그 당에 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정당도 참여하고 있으니까 공약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공약이 다릅니다. 두 당은 진짜 자매 정당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 시민당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정당이 함께 있는 연합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약이 똑같다면 분명 잘못된 거겠죠. 그런데 더불어 시민당은 이번에도 실무자 실수라면서 공약을 또 철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고쳐야 할 텐데 어떻게 이번엔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공약을 10개 내긴 했었는데 지난번에 철회된 공약을 냈던 소수 정당에서 이번에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불어 시민당에 참여하고 있는 시대전환 이원재 대표는 자신의 SNS에 지난 19일 공식 정책 협의를 하면서 각 정당의 독립적인 정책을 취합해 선관위에 내기로 약속을 했었다. 오히려 당시 민주당은 원외 정당의 공약을 더 많이 넣어라. 그렇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소수 정당의 공약이 논란이 되자 원래 약속과 달리 발을 뺐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실력.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 바뀌는 공약을 과연 총선 후에는 지킬 수 있을까? 이 불안감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동아일보가 오늘로 창간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더 나은 100년을 준비하는 동아일보의 다짐, 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지금 동아일보의 100년 역사가 전시된 신문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지면이 100년 전 나라 잃은 민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태어난 동아일보의 창간호입니다. 당의 임시정부의 정신을 동아일보 창간사에 담았습니다. 창간사는 제2의 독립선언문입니다. 국민 80%가 문맹이었던 1930년대 동아일보는 한글과 산수교재를 펴내 분화로드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을 제패한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운 보도 등으로 네 차례 무기 정관을 당했지만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4년 군사 정권의 언론 탄압으로 기업들이 광고를 중단하는 백지 광고 사태를 맞았지만 국민의 성원으로 언론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1987년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끈질기게 파헤친 특종은 민주화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머리를 욕조물에 밀어넣는 과정에서 동아일보는 문화면에서도 최초를 이끌었습니다. 여성의 외부 활동을 막던 시절 여성 정구대회를 처음 열어 사회개혁에 앞장섰습니다. 신춘문예와 마라톤 대회를 처음 만들어 문화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100년 신문은 미국 뉴욕타임즈, 일본 아사히 신문 등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동아일보가 격동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고, 뉴욕타임즈는 자유독립 언론 구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고 축전을 보냈습니다. 이제 동아일보는 채널A와 함께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동아 100년이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는 청년 정신으로 언론의 사명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 꼽히기도 했죠. 할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가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 세계 청년과 언론을 향해 졸리가 내놓은 메시지를 김정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유엔과 함께 20년간 난민 구호 활동을 해온 할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 단독 인터뷰에 응한 그는 코로나19 확산에 맞선 국제적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I hope we will see grea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fight this as on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hare our resources and knowledge to get through this. 영국 BBC 국제뉴스 프로듀서로도 활동 중인 졸리는 언론의 역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re is no democracy without free press and no free press without brave journalists and editors who are prepared to ask the hard questions, uncover the facts, and hold power to account. 도전과 혁신, 청년들을 향해선 100년 전 동아일보의 창간 정신과 맞닿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I would say to young people anywhere not to listen when adults tell you that that's just the way things are or when there are attempts to divide or so fear or stigmatize others. Mind. 한국대학에 입학했던 장남 매독스는 현재 미국에 머물며 한국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찬 기운은 내일 아침까지 남아서 체감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출근길에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나날이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건조주의보에서 건조경보로 특보가 격상돼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건조특보 지역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공기가 다시 깨끗해지겠습니다. 전권역이 보통 수준 회복하겠고요. 충북과 영남권은 오전에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낮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5도, 철원은 영하 2도로 일부 중부지역은 영하권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남부지방이 20도 안팎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겠고요. 따뜻한 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채널A는 본사 기자가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 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뉴스A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